YMCA의 자매단체로 봉사단체인 국제와이즈맨 서울지구 총재에 원종남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한때 자살까지 기도했던 원 총재는 이후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유영혁 기자가 원종남 총재를 만났습니다. 2016-2017 국제와이즈맨 서울지구 총재에 취임한 원종남 목사. 전남 진도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우리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모두 경험한 원종남 총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와이즈맨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뭐 이게 무슨 뭐 영광스러운 일보다는 이제 이게 정말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건지를 이제 더 열심히 각오하고 또 그에 대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취임사에서 탈북민 그리고 뭐 노숙인 등을 돕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돕겠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그 각 클럽이 있습니다. 각 클럽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락 배달하는 그러한 클럽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노숙인들을 돕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독거 노인 돕는 그런 클럽. 그래서 지금 쉼터 같은 것을 돕는 것은 특히 이 여성들이 그러니까 여자 학생들이 집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방황하는 길거리를 방황하는 애들을 밤에 걔네들 데려다가 그 봉고차로 이렇게 데려다가 하루 종일 재우면서 걔네들을 이렇게 그 많이 선도하고 이런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이제 관계되는 그러한 클럽들 중에서는 이렇게 그 노숙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경제적인 것도 그리고 직업 알선 등 뭐 이런 일을 하는 그런 클럽도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탈북민을 위해서 또 하는 그러한 클럽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와이즈맨의 클럽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의료 봉사를 하는 클럽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젊었을 때부터 칠보 공예를 했던 원 총재는 손놀림을 하는 공예가 치매 환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치매 환자를 위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치매 환자를 위해서라도 집에서 하는 이 손놀림을 이렇게 촉진하는 뭐 종이접기라든지 이 손으로 만드는 공예품을 테레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이게끔 하고 그것을 시연하게 함으로써 지금 우리나라 의료비 중에서 상당 부분이 지금 치매 환자 등 그러한 것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이 공예가 일조를 하고 싶어요. 원종남 총재는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진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집안 형편이 어려워 인쇄소에서 일하기도 했고 고등학교 때에는 계열 대학의 총장과 이사장을 겸임하는 대학 설립자 퇴진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사장하고 총장을 겸임하고 있었어요. 물론 뭐 그 장학금을 많이 줘가지고 우리가 공부도 하고 저도 뭐 돈이 없어가지고 프린트를 그 저 사무실에 가서 해주고 학자 면제를 학자금 면제받고 그러고 다녔지만은 그때 어떻든 간에 그건 불이다. 뭐냐면 이사장하고 그 총장을 겸임한다는 그것은 무리다리였고 내가 프린트할 줄 아는 기술을 가지고 유인물을 다 만들어서 한때 자살을 기도한 이후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삶이 자신에게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맥주 한 4병에 키니네를 한 80알을 넣어가지고 먹고 여관에서 문을 잠그고 이제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메디컬 센터에 태어나니까 어머니가 옆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부터 결심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산 모든 삶은 이게 다 이제 나를 위해서 산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걸 다 버리고 이제는 이제부터는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을 지금부터는 살겠다. 목사 안수를 받으셨던데 어떻게 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까? 원래 제가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권으로 들어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잘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는 그 신학을 공부를 했죠. 그 신학을 2년 동안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직장 다니고 또 그걸 이제 대외 선교를 할 목적으로 사실은 거기를 갔는데 일본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을 가는 것보다도 우리나라에 있는 어려운 애들이 있고 불쌍한 그 학교를 못 가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선도하는 것도 선교다 이래 생각해가지고 33년 동안을 청소년 학교를 부루 청소년 학교를 그 야학을 내가 무료로 했어요. 원종남 총재는 요즘 봉사단체들이 위축되고 있지만 와이즈맨 서울지구가 노숙인들과 탈북자, 다문화 가족 등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계층에 봉사할 수 있는 여력이 줄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